PTPT Friends. PTPT Friends. 안녕하세요. YGX 리더 드림입니다. 안녕하세요. YGX 프리더 돈입니다. 네, 저번 주에 첫 콘이 시작돼서 네, 주말마다 계속 연초까지는 계속 토요일마다 전국 투어 돌 예정이에요. 네. 사실 저희는 이제 팬분들이나 이제 여러 분들한테 알려진 거는 이 V? 이, 여기 제가 저는 V로. 목에 V가 없거든요. 그래서 있어가지고. 보통 그걸로 먼저 알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다른 거는 제가 눈썹에 피어싱이 하나가 있고 돈이는 깨끗합니다. 네. 그리고 딱 보시면 돈이는 살짝 이쁘게 생겼고요. 저는 그냥 좀, 이런 거 해도 돼요. 좀 남자답게 생겨서 이런 거 해도 돼요. 네. 네. 자주 보시면 좀 잘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알아요. 네. 사실 저 제 이상형은 좀 약간 디테일한데 긴 생머리에 좀 하얗시고 좀 청순한 느낌의 키가 좀 크신 분을 제가 좀 이상형에 있고요. 득이 형은 좀 비슷한데 키가 작아요. 키가 작고 약간 귀엽고 어깨가 넓은 여자. 를 좋아한다고 어깨가 딱 합니다. 벌어지신 분을 좋아해서 자기보다 더 어깨 넓은 아 저보다는 살짝만 작으면 좋은 아, 저는 항상 어디 가든 얘기를 하는데 저는 돈이가 더 낫다고 생각을 해요. 돈이가 더 네, 잘생기기도 했고 뭔가 이상하지 않으셨어? 돈이도 알아요 그거를 조금 압니다. 요즘 요즘에 진짜 자주 듣는 노래 있어요. 저희가 원래 아이돌 분들 노래를 잘 접할 그게 없어가지고 잘 안 들어요. 사실 힙합이나 팝이나 R&B나 이런 걸 많이 듣는데 그 의세라핌의 안드 프레저라고 그거랑 뉴진스 분들 노래 전 쿠키 되겠네요. 아니 노래가 되게 세련되고 좀 약간 뭔가 남녀노소 다 좋아할 수 있을 만한 노래라서 너무 노래가 네. 너무 좋아요. 뭔가 연령층에 뭔가 그게 없어요. 네 맞아요. 네. 맞아요. 되게 짧아 돌아다닐 것 같아요. 굉장히 하루에 10분 이상은 그리고 그거 추가로 저는 요즘에는 옛날 빅뱅 노래를 많이 다시 듣고 있어요. 나라라나 아니면 뭔가 넘버원 흔들어. 이번에 콘서트 때. 네, 그때는 아, 세상을 흔들어. 네. 세상을 흔들어. 사실 그 세상을 흔들어라는 노래가 원래부터 득이 형이랑 저랑 굉장히 좋아했던 노래였어요. 예전에 나왔을 그 쿠텔타 앨범 나왔을 때부터. 그래서 이번에 공연을 할 때 뭔가 우리가 아무래도 이제 YGX니까 좀 더 임팩트 있는 무대를 하자 해가지고 좀. YGX가 뭐 세상을 흔든다. 처음에는 사실 그 조금 걱정했어요. 이게 YGX라서 YG라 YG 노래를 하게 되면 조금 뭔가 그런 비교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느낌이 될 수도 있었는데 근데 오히려 괜찮았던 게 네. 촬영할 때는 YG 노래를 거의 미션곡에서는 거의 안 했었어요. 뭔가 저희들만의 색깔을 좀 보여주고 싶어서 그래서 뭔가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는 저의 어찌됐든 제일 최애곡을 뭔가 보여주고 싶었고 가사적인 의미도 되게 저희가 하고 싶은 그 내용과 되게 잘 맞아서 세상을 흔들고 싶어 제대로 흔들었죠. 저희는 사실 주위에 그 브랜드 하시는 친구분들이 좀 계셔가지고 뭐 형님 누나 분들도 계셔서 네. 그쪽 옷을 뭐 선물로 보내주실 때도 있고 저희는 이제 개인적으로 좀 네. 많이 사기도 해서 친구 브랜드라고 저희는 공짜로 입고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사고 또 약간 쇼핑을 원래 그 해외 갔을 때 쇼핑을 많이 했는데 코로나 이슈 때문에 좀 약간 쇼핑을 제대로
네. 못하긴 했었어요. 제가 생각보다 어디 직접 가서 막 사거나 그러진 않아서. 그리고 보통 이제 저희 친구들도 뭔가 저희 성향이나 뭔가 취향이 되게 잘 맞고 이래갖고 조금 친구들 브랜드를 많이 애용하는 편이에요. 사랑한다 친구들아. 오늘 또 친구들 브랜드 입은 거예요? 네. 이건 제가 샀어요. 아, 사실 바지 둘 다 바지는 샀는데 바지는 사고 상의 같은 경우에는 다 그냥 네 다 친한 보통 스타일링은 다 그렇게 이제 곧 크리스마스잖아요. 계획이 있으신가요? 네, 콘서트입니다. 많이 와주세요. 콘서트 2분 날 봐요. 네. 아, 크리스마스 당일 날은 아무래도 이제 서울에 있을 것 같긴 한데 근데 스케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아마 지금 느낌, 지금 상태들이면 아마 그때도 스케줄이 있지 않을까. 네. 근데 2부 때는 꼭 이제 콘서트장에서 팬분들이랑 같이 보낼 것 같아서 기분이 너무 좋아요. 네. 네. 네, 지금까지 저희 YGX and 권트윈스였고요. 저희 이렇게 영상을 더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TV10 많은 사랑과 많은 응원 관심 부탁드리고요. 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끝!